안녕하세요. 펫띠 수의사 송준호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는 주제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슬개골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슬개골 수술을 언제 해주어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 수술인지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슬개골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슬개골 때문에 고민이신 보호자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개골은 무릎뼈입니다. 대퇴골뼈 사이에 푹 파인 부분이 살며시 얹어지면서 무릎뼈의 움직임에 따라 대퇴근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기도 하는 뼈입니다. 다른 뼈의 구조와는 달리 근육과 건으로 둘러싸여 있어 직접적으로 다른 뼈와 인대, 관절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뒷다리의 슬개골이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힘을 받는 방향이 사람의 경우처럼 이 바닥 쪽이 주된 어떤 방향이 아닌 뒤쪽으로 약 20에서 30도 정도 각이 지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리로 걷는 반려견이 추진력을 주고자 힘을 딱 주게 되면 지면을 닫을 때 슬개골이 실제로 뒤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를 하게 되면 좌우로 슬개골이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바로 이 슬개골, 즉 상하의 가동 범위를 벗어나는 위치로 슬개골이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대퇴골의 활차골을 압박하고 마찰되게 되면서 슬슬 탈구의 전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잘 놀던 반려견이 가음을 지른다거나 소리를 치는 건 이렇게 슬개골이 버티다가 활차골에서 벗어났을 때 통증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탈구가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활차구는 데미지를 받습니다.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슬개골이 쉽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본격적인 슬개골 탈구 3기로 넘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지금 보호자님들의 반려견의 뒷다리를 이렇게 쭉 편 뒤에 슬개골을 손가락으로 쥐고 몸통 안쪽으로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밀리시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안쪽으로 조금 밀려나가는 것 같다는 분들은 힘을 빼면 다시 돌아오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2에서 3기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가 수술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억지로 밀어내서 빠지는 경우라도 금방 환납이 된다면 수술할 필요성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과격한 방향 전환 금지, 패드 쪽 털 관리 등을 통해 슬개골에 가해지는 잘못된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산책과 같은 운동으로 대퇴근의 크기와 강도를 높여주시면 좀 더 슬개골을 꽉 움켜쥘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으로 밀었더니 빠지기는 하는 슬개골이 잘 안 돌아오고 보호자님이 손으로 다시 원상태로 해준 경우에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경우는 3기 이상입니다. 환납이 잘 안 되는 경우로 실제로 걸어 다니다 슬개골이 빠지면 살짝 다리를 들고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걷곤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반대편 다리도 상대적인 체중 부하가 심해져 탈구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양측성으로 탈구가 있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들은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내과적인 처치나 재활 운동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실 경우에는 양쪽 무릎 다 해주신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권장됩니다. 슬개골 수술을 해보신 보호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이 슬개골 탈구 수술은 수술보다는 수루 어떤 관리, 즉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차골을 깊게 파고 슬개골을 다시 안착시켰으니
조직이 수복되고 염증이 가라앉을 동안에는 무릎 관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겠죠. 가급적 움직이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 좋고요. 회복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움직임이나 운동은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위치로 고정되어 버려 또다시 탈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슬개골이 빠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개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한 번쯤 상담을 받으셔서 탈구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 외에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그냥 빠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워낙 소형견이다 보니 대퇴 활자구가 깊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성장이 완료되었을 무렵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하셨는지요? 만약 이해가 어렵거나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다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